안녕하세요, 스둥이들 스몰TV입니다. 저 최근에 15%로 바꿨어요. 폰 컬러는 케이스 편하게 바꾸고 싶어서 화이트로 했어요.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가 폰 사자마자 쿠팡에서 산 케이스예요. 케이스 옆면도 하늘색이라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가지 컬러 있었고 나중에 핑크도 살까 생각 중이에요. 14% 쓸 당시에 아비오에서 14% 랜덤 케이스를 샀었는데 폰 바꿔서 기종이 안 맞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. 과연 뭐가 나올지. 일단 이 브랜드 컬러는 핑크라서 핑크 계열일 것 같았어요. 5,000원인데도 포장이 깔끔하네요. 구매 수량 제한이 없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개만 샀어요. 짜잔! 오, 토끼 귀여운데? 예전에는 무광 하드 케이스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반짝거리는 유광이 더 좋더라고요. 마침 유광으로 왔어요. 근데 B급이라는데 먼지 붙은 거 빼고는 어디가 문제인지 못 찾겠어요. 아, 여기 색 연한 것 때문인가? 볼륨 버튼 쪽 먼저 걸치고 껴주세요. 귀엽다. 아니 근데 14% 케이스랑 15% 호환이 되네요. 볼륨 버튼 위에 홀 위치가 살짝 중앙이 아닌 것 빼고는 착용은 가능해요. 근데 약간 헐거운 느낌은 있어요. 카툭 티 보호도 됩니다. 다음은 어프어프가 두 개. 제가 14% 쓸 때 세일하길래 사둔 랜덤 케이스랑 최근에 세일을 또 해가지고 15%로 산 거 이렇게 두 건이 있어요. 일단 처음에 주문한 거 볼게요. 짜란! 뭐가 참 많죠? 오, 케이스는 비교적 신상 디자인이네요. 스마트톡과 키링은 아주 예전에 본 듯한 디자인이에요. 스티커는 1+1+1+1인데 심지어 힙하고 예뻐서 샀어요. 이건 주의사항. 와, 이렇게 다 해서 16,600원에 사다니. 젤리 케이스네요. 이벤트 사진에 에폭시도 있던데 저는 두 개 다 젤리가 나왔어요. 뽑기 실패! 스마트톡은 에폭시 소재입니다. 바디가 블랙이라 에폭시 범퍼 케이스랑 세트로 하면 예쁠 것 같아요. 이 키링 뭔가 익숙한데? 저 이거 예전에 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? 어서 입혀줘 볼게요. 오, 색감 쨍해서 예쁜데요? 젤케라 버튼들은 다 잘 눌리고. 아, 근데 카툭 티입니다. 이거 블랙 폰에 껴야 더 예쁠 것 같아요. 다음은 핑크. 오,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. 네일이랑도 잘 어울리죠? 스티커도 한번 볼게요. 사이즈들이 좀 작은 편이어서 다꾸할 때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한번 보면 오브젝트들이고 색감이 쨍해서 더 예쁘네요. 바로 다음! 짜자잔! 이번엔 15%로 해서 샀고 과연! 오! 또 핑크! 어? 이거 특이하다. 다음 키링은? 실버꽃? 아까보다는 신상인 것 같네요. 짠! 이거 제가 따로 갖고 싶어서 18,900원에 산 에폭시 케이스예요. 스마트톡은 아, 실패. 아, 네일에도 다 젤리 케이스네요. 이것도 젤리. 이거 따로 사기 잘한 듯해요. 삐뚤빼뚤한 게 아주 매력적이죠, 글씨가. Don't worry, anyway must do it. 뭐 당연히 잘 어울리겠지만 이런 느낌이고 하단 버튼 잘 눌리고 15%는 이전 무음 버튼과 형식이 달라서 보여드릴 게 없네요. 거울샷도 잘 나올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. 카툭 티는 아쉽지만 이건 애플 로고 부분이 투명해서 여기에 사진 넣으면 더 독특해질 것 같은데 사이즈 맞는 거 찾기가 힘드네. 이게 고양이를 넣고 싶단 말이죠. 아, 사이즈가 안 맞네. 이게 그나마 맞아요. 여기에는 금붕어? 오, 이것도 딱이네. 근데 하단 프린팅 밀림이 눈에 좀 띄네요. 아, 너무 예쁘다. 당분간 이거 끼고 댕길 것 같아요. 하단 옆에 미끄럼 방지 버튼 잘 눌리고 15라인은 무음 버튼 홀 전체 보호해요. 바닥에 내려놓을 때 카메라 보호되고 하늘색 배경은 민무늬가 아니에요. 자글자글해서 더 예뻐요. 네일이랑도 잘 어울리죠? 마음에 드는 케이스 순위를 보여드리자면 요거 다음에는 요거. 아, 좀 고민되는데 핑크 좀 특이한 거, 그 다음 요거. 이 순서대로 마음에 들어요.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예쁜가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